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첫 시간 어떠셨나요? 와, 어떻게 저렇게 툭툭 때리는데 200m가 나가지? 아, 뭐 쟤는 좀 뚱뚱하고 몸무게도 나가니까 그럴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 정도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아, 거기에는 어떠한 요령이 있는 거죠? 그냥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라이버 스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스몰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 사이를 굉장히 좁히고 그 구간을 빠르게 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제 중간 사이즈, 미들 사이즈 스윙을 만드는 거죠. 미들 스윙 만들기. 그 주제로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죠? 첫 번째, 스탠스는 좁히지만 그 스탠스 사이에서는 굉장한 가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스윙일 때는 접어. 한 4분의 3 스윙 정도로 그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스윙일 때는 몸 자체가 크게 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사이드 블로우였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드라이버 잘 칠 수 있는 방법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제가 드라이버에 대한 레슨을 진행을 할 때요, 먼저 셋업에 대해서 쫙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세요. 뭐 이 그립은 어떻게 하고, 뭐 스탠스는 어떻게 하고, 뭐 파스처는 어떻게 하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분 아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 그립 어떻게 잡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공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유튜브는 팍 던져드려야 돼요. 어떻게 치는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드라이버를 더 잘 칠 수 있는 올바른 공위치,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파워풀한 셋업, 파워풀한 파스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더니 훨씬 더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특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스탠스는 어떻게 하는지 각각의 주제로서 또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뭐 성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잘 진행할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몰 스윙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영어 쓰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스탠스를 평소에 7번 아이언보다 더 좁게 숏 아이언 정도 치는 그 너비로 서서 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 스몰 스윙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번에는 중형 평형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좀 공간이 넓어진 거죠. 스탠스 좀 넓히고 공간도 서서 쳤던 걸 약간 숙이면서 조금 벌립니다. 그럼 스윙 크기도 약간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스윙이 큰 만큼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는 속도도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는 알고 들어가요.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스탠스가 넓어지면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어깨가 약간 떨어지는 각도가 평소 작은 스윙보다는 좀 커지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쳤던 스몰 스윙 스탠스는 어땠어요? 굉장히 스몰 스탠스는 좁히죠? 이게 좁히는 스탠스, 그리고 가까이 서서 큰 몸에 힘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는 좀 바짝 붙인 느낌,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사이드 블로 왼쪽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점점 이렇게 노려보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당연히 저는 드로우 구질이니까 이 작은 힘으로도 한 200m에 육박하는 거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스는 굉장히 좁았던 스탠스에서 일반 7번 아이언 치는 스탠스로 넓힙니다. 그러면 그만큼 숏 아이언 가까이 있었던 걸 약간 뒤로 서는 형태로 바꾸죠. 그러면 스윙을 여기에서 이렇게 좁게 했던 스윙을 조금만 그냥 쭉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쫙 와이드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10cm만 더 들어올리셔도 돼요. 작은 스윙에서 그냥 10cm만 더 들어올리셔도 돼요. 그럼 미들 스윙은 정말 4분의 3 스윙에서 손이 내 가슴 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10cm, 그래서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미들 스윙으로 잡자고요. 우리가 4분의 3 스윙은 거의 허리 높이까지, 허리에서 어깨 사이로 들어오는 손 높이였다면 미들 스윙은 그냥 오른 어깨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사이드 블로우예요. 가고 이런 식으로 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뭐 자꾸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 10m에서 15m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이번에 약간 밀어쳤죠, 일부러. 좋아요. 가고 그랬더니 지금 미들 스윙으로 가니까 한 15m에서 20m가 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드 블로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공을 못 맞추는 이유가 정말 뭐 뽕샷 나고 탑핑 나고 한 게 이 공을 갖다가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찍어 치려니까 위에서 찍어 치죠. 또 뒷땅 찍어 치죠. 찍어 치는 게 아무튼 여러분의 골프를 망치는 길입니다. 찍어 치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지금 이쪽 앞으로 날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 백스윙을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공이 앞으로 나갈 건데 스윙을 가서 밑으로 친다? 그래서 공을... 글쎄,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유 나는 골프는 배워본 적은 없는데 그냥 공 앞으로 치려면 이렇게 노려보고 저 옆구리 툭 튀어나온 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치면은 가겠지 뭐. 이렇게 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상식적이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골프 레슨 받으면 그때부터 막 팔 모으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가는지 신경 쓰세요. 뭐 어떻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여기서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쳐가지고 옆구리 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저는 이제 스윙 형태가 잡혀있기 때문에 옆구리 치는 것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쉽겠죠. 너무 명분에 빠져 있어요. 골프 치는데. 그냥 서서 사이드 블로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야구 방망이로 사이드로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손의 기준, 우리 손스윙 배웠잖아요. 손스윙으로 따질 때는 그냥 옆으로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에서 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윙 형태를 보면 여기에서 쭉 백스윙을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멋있게 프로처럼 한다고? 투어 프로들처럼 막 쭉 뻗는다고? 아니에요. 사이드 블로우 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스탠스 넓히고 양손 오른 어깨까지 올라가게 하고 사이드 블로우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되면 분명히 스몰 스윙보다는 더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몸이 유연해서 어깨를 조금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날아가게 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스몰 스윙을 하려고 했을 때 쳤던 그 스피드와 느낌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좁게 서서 가까이 서서 이런 식으로 살살 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거기서도 그 순간은 빨리 지나가겠거든요. 그런데 미들 스윙,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필드에 나가면 완전히 망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스윙이 크기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작은 스윙이어도 나는 무심타 같이 그냥 요 정도만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들 스윙을 가면 스윙이 더 좀 커지겠죠. 아크가 좀 공간을 크게 쓰니까. 그럼 커지는 상태에서 친다 하더라도 발과 발 사이를 지날 때는요 그냥 똑같은 형태로 지나가고요. 똑같은 형태. 저는 똑같은 스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런저런 이론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건 꼬임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도 근육은 고무줄 같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꼬아놓으면 그 풀리는 게 팍 풀려요. 그러니까 저는 난 분명히 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스몰 스윙처럼 그냥 이 구간만 확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스윙을 좀 크게 들었더니 그냥 난 똑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더 세게 쳐지네? 그러면 더 좀 스탠스를 넓혀보고 다음 시간에 별로 큰 스윙하고 세게 안 칠 거야 나는 똑같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이걸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한 2, 5, 3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저는 정말로 세게 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잖아요.
스몰 스윙부터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서서 실수 안 하게끔, 왜냐면 작은 스윙이면 뭔가 좀 순간에 좀 틀어짐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발과 발 사이로 그 순간에 지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나는 능력치가 좋다, 그런 분들은 더 세게 치셔도 돼요. 더 세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미들 스윙으로 왔을 때는 가서 조금만 더 들고 이 가운데 지나가는 그 순간 스피드는 똑같아요. 저는 더 세게 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조금 더 나가요. 아까도 그 다음에 그건 그보다 더 크게 한 거고. 이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니어 선수들처럼 훈련 과정을 밟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능력에 따라서 집을 늘려가야지 무슨 뭐 갑자기 뭐 융자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집을 머리에다 이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스윙을 확장시키고 확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또 작은 것부터 올라가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즌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스윙을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추운 겨울철 아니면 초겨울에 아니면 늦가을에 라운드를 할 때 엄청 춥잖아요. 그런 데서 백스윙 안 올라가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떠한 스탠스가 취해지건 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꼭 정해놓은 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들인지 뭐 숏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들었으면 들리는 데에서 발과 발 사이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은 발과 발 사이에서 그냥 친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칠 때 공이 이렇게 감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밀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미들 스윙, 중간 사이즈 스윙을 했을 때 스피드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스윙 사람의 몸의 꼬임에 의해서 스피드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 느낌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면 여러분들은 코스에서 망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파5라고 해서 딱 스탠스 넓히고 이런 식으로 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 좋게 페어웨이 끝에 가가지고 뭐 대충 살 수는 있지만 스윙 흔들리죠. 뭐 어찌고, 그렇다고 거리가 훨씬 많이 나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쫙 돌린 다음에 그냥 발 사이 팍 지나가는, 뭔가 스프링이 쫙 풀리는, 고무줄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을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연습과 실전이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레스 하고 뭐 다 그렇게 레슨 하잖아요. 오늘은 뭐 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스탠스, 파스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성격 급한 거 제가 아니까 답 다 드려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공유,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